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동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시범 비행을 하며 UAE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실제로 4일간 이어진 에어쇼 행사에서는 수리온과 LAH가 매일 1회씩 시범 비행을 하며 다양한 기동을 선보이는 등 현지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수리온과 LAH가 해외 에어쇼에서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는 만수르까지 등판하며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수리온과 LAH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놓고 국산 헬기 수출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산 헬기도 T50과 같은 수출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에어쇼가 폐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UAE로부터 최종 협상 소식이 들려왔다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헬기 수리온의 UAE 대량 수출 신호탄이 쏘아올려졌습니다. 올해로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카이의 수리온 헬기가 UAE에 올해 수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T-50 고등운 연기와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세 번째 국산 항공기 수출이자 첫 회전익 항공기 수출이라 벌써부터 방산업계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서 UAE와 국산 헬기 KUH-1이 수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UAE는 올해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자국에 도입할 헬기를 찾고 있는 중인데 반면에 우리는 UAE가 중동 방산 수출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에 UAE를 중동 시장의 촉매제로 삼고 항공기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AE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정확한 규모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UAE는 해상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카이는 수리온을 바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파생형 상륙기동헬기 마리논도 보유하고 있어 UAE가 해상작전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 변경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UAE 방위산업부는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한 수리온 헬기를 직접 살피며 헬기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UAE 대변인도 KUH-1를 평가하고 있다며 UAE는 모든 장비에 대해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친 뒤 완료되면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국내에서 분해돼 화물기로 운송된 수리온이 에어쇼를 마친 뒤 바로 한국으로 오지 않고 UAE 공군기지에서 추가로 시험평가를 진행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리온의 수출기 본형 KUH-1E는 수리온의 개량형으로 수출국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수송 임무와 공격 임무를 둘 다 맡을 수 있는 다목적 헬기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이는 수리온보다 외부 기체를 보강하고 내부엔 신규 인테리어를 적용했는데 특히나 UAE에서는 중동 지역에 특화된 사양을 탑재한 최신 기종이라는 점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UH-1E는 미국 가민의 최첨단 항전 시스템 G5000H를 전면 탑재했는데요. 이에 따라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 교통감시 시스템, 비행관리 시스템, 전자 체크리스트 항목, 원격 오디오, 인터콤 시스템은 물론 선택적 차트 작성, 교통, 날씨 등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G5000은 모든 비즈니스 제트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조종사, 차량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가 적용돼 선명도를 높이고 시각적 혼란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종 안정성과 편의성도 향상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GPS와 레이더 고도계 등 항법장치와 통신장비 듀얼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최신 4축 자동비행 조종장치도 보유합니다. KUH-1E는 최대 속도 147노트에 최대 이륙 중량 19,200파운드로 터보 샤프트 쌍발 엔진을 장착해 엔진 추력 1855마력 곱하기 2로 군사 수송과 항공 화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UAE가 유럽과 미국에서 구매했던 헬기들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최적화돼 있지 않았는데 수리온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UAE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두바이 왕세자인 만수르까지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 전시된 수리온을 보기 위해 직접 카이 부스를 방문했을 정도로 UAE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대외적으로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 UAE가 프랑스의 에어버스 H225M 대신 수리온 도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앞서 5월 UAE가 8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에어버스 H225M 12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전면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매체는 수리온이 UAE의 관심을 독차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UAE가 수리온보다 한 등급 앞서는 기체인 H225M 계약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UAE 입장에서는 H225M과 비교할 때 수리온이 충분한 성능을 지닌 헬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수리온 해외 수출 버전은 완전 무장한 병력 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유럽 경쟁사 제품보다 20%나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수리온에게 밀린 이유가 있었음을 수긍하고 UAE의 선택을 이해하는 듯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두바이 왕세자 만수르가 두바이 에어쇼 행사 기간 중 직접 카이 부스를 찾아와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파격적인 행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만수르는 수리온 수출기 본형 KUH-1E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 수리온 수출과 관련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은 부스를 찾아온 만수르 왕세자를 환대하며 다양한 카이 제품들을 소개하며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실 수리온은 지난 10년간 운용되면서 기술 신뢰성이 이미 검증된 데다 UAE 내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도 있어 올해 첫 수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수리온은 중동 지역에서 고온 테스트를 마쳤고 사막에 모래를 걸러줄 필터가 설치된 모델도 선보이며 현지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선 수리온 수출형 실물기가 최초로 공개되는 등 미사일 장착으로 공격력을 높이며 고객 맞춤형이 가능한 점까지 내세우며 UAE의 구미를 당기게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UAE는 지난 9월 우리에게 KF-21과 관련해 인니미납금을 대납할 테니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 방산과 협력할 의지를 내비쳤었습니다. 당시 방사청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유의미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렇듯 앞서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수리온 헬기 구매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2010년대 초 수리온 개발이 완료됐을 때 카이는 2023년까지 세계 헬기 수요가 1000대로 예상되며 수리온이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호불을 드러냈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수리온은 국내에서 230여대가 쓰이는 주력 헬기로 발돋움했지만 수출 분야에서의 성과는 미미합니다. 작년부터 한국 방산은 전차, 장갑차, 훈련기, 군함, 잠수함 등 잇따라 해외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올렸지만 수리온은 부침을 겪은 탓에 단 한 대의 수출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출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필리핀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우리 군 당국은 해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 아덱스 2019에서 KUH-1E 시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카이가 2015년부터 4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KUH-1E는 현재는 신뢰성이나 가격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KUH-1E는 설계 단계서부터 군사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고려했고 민간에서 10년 동안 사용된 실적을 토대로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도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우리 방산업계는 헬기 수출에 적극 나서며 올해에 반드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회전익 항공기 수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UAE뿐 아니라 사실 수리온의 잠재적 수출 시장은 정글이 많아 헬기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인데요. 이들 국가의 헬기의 군사적, 비군사적 운용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과 전술 및 기술을 수리온 수출 패키지로 함께 제안한다면 미국과 유럽 업체들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어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UAE를 비롯해 이집트, 이라크까지 수리온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등 중동 지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카이에서 이집트, 이라크와도 수리온 수출을 위해 현지 방산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띔하면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강구영 카이 사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의 경우 수출이 가까이 다가온 국가라며 이집트와 이라크는 현재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시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리온이 중동 지역에서 고온 테스트를 통과한 데 이어 사막 모래를 걸러줄 필터가 설치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자 본격적으로 이집트와 이라크에서도 러브콜을 보내며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카이의 목표처럼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이 수리온 수출의 원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